안녕하세요, 반팔매입니다. 오늘은 감자 샐러드 케이크 한번 만들어 볼게요. 포테이토 샐러드 케이크. 감자요, 계란 4개, 당근, 양파, 오이, 천일염, 소금, 마요네즈. 요 정도입니다. 천일염 한 숟가락 넣어가지고 소금 넣어가지고 오이를 한번 절여 볼게요. 씨, 다 빼주세요. 씨가 있으면 나중에 요리가 물이 생기고 지저분해져요. 소금물에 절여두면은 낭창낭창 해질 때까지 절여주세요. 양파도 아주 잘게 큐브형으로 잘라주세요. 꽃게 다져줘요. 한 티스푼 넣고요. 물 한 서너 숟갈 넣고 양파 넣고 절여서 매운기 뺍니다. 절여야지 소금 저거 뭐야 간도 약간 되고 매운기도 빨리 빠지더라고요. 식초 한 술 넣어주면 더 좋고요. 당근은 많이 쓸 게 아니고 조금만 쓸 거거든요. 헷갈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다져주세요. 칼로 다져도 되는데 제 칼로 하면은 이게 균일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갖고 소금 작은 티스푼 하나에다가 물 한 티스푼만 넣고 살짝 절여주세요. 이게 오이 절인 게 많이 짜거든요. 여러 번 헹궈줘야지. 안 그러면은 요리가 짜기 때문에 이렇게 지저분한 물도 나와요. 그래서 해보자기에 넣고 이렇게 짜겠습니다. 물을 한번 꼭 짜야 물이 안 나올 때까지. 이렇게 짜놓으면 오이에 물기도 없고 이렇게 씨도 없고 깨끗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볶음을 해도 되고 소고기 볶음 같은 것도 되고 요렇게야 요리를 해놔도 물기가 안 생겨서 나놓고도 먹을 수 있고요. 네. 여러 번 헹구세요. 왜 그러냐면은 양파에 매운맛이 있기 때문에 세네 번 헹궈가지고 이렇게 빼내면은 이렇게 보슬보슬해요. 당근도 이렇게 짜가지고 보슬보슬하게 이렇게 꺼내주세요. 소금에 안 절이면 물기가 생겨서 소금에 살짝 절이면 계란하고 감자하고 같이 삶을게요. 계란이 17분 삶아야 하니까 17분 해볼게요. 감자가 알이 작아서 17분이면 익더라고요. 감자가 다 익었네요. 꺼내볼게요, 이제. 이렇게 감자를 이렇게 까면은 자른 거는 굳이 까서 삶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샐러드용으로는 이렇게 까가지고 삶아가지고 껍질째 해가지고 까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빨간
수미 감자인데 폭식폭식하고 진짜 맛있어요. 요렇게 해갖고 버터 구이 해서 먹어도 되고. 감자가 이렇게 폭삭폭삭 해가지고 이렇게 잘 으깨지더라고요. 지금 벌써 이 샐러드를 해 먹었답니다. 감자를 이웃에서 갖고 왔는데, 저희 남동생이 갖고 왔는데, 소금을 조금 넣어가지고 밑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차갑게 식후야 거든요. 싸늘하게 식후야지 따뜻한 기가 있으면은 야채가 익어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해서 식후세요. 이제 이렇게 분리해 주세요. 분리해 갖고 흰자는 흰자대로 이렇게 썰어주고. 이렇게 계란 노른자를 이렇게 감자가 다 식었어요. 감자가 다 식어서 틀에 넣고 만들어 볼게요. 그런 베트남에서 약밥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이 틀로 이렇게 찍어 가지고 잔치때 같은 데 써요. 결혼식에도 쓰고 뭐 생일에도 쓰고 하는 틀인데, 제가 이 틀을 거기서 사 가지고 왔거든요. 양파를 좀 넣고요. 케이크 나오는 거로 색깔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파를 사가지고 마요네즈를 돌아가면서 넣고 이걸 쫙 펴주세요. 이렇게 양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노란자. 노란자를 오이를 넣으세요. 오이가 이렇게 물기가 없어야지, 안 그러면은 계란 노른자가 다 물기에 스며들어서 이렇게 틈새를 채워가면서
살살 눌러주면은 제가 알아서 틈새틈새 들어가거든요. 맨 위에다 이렇게 감자를 넣으세요. 감자를 넣어가지고 예쁘게 이제 여기를 팽팽하게 이렇게 해주고 다듬어가지고 이렇게 뚜껑을 닫아갖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눌러갖고 공기를 안에 들어간 공기를 이렇게 해주고요. 이렇게 가운데 균형을 잡아갖고 이렇게 눌러가면서 빼면 되거든요. 과연 잘 나왔을려나 못 나왔을려나 걱정이 조금 되네요. 생각같이 이쁘게 안 나왔을 것 같아. 네, 요렇게 장미 케이크 감자 샐러드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